번째 문제 공개해주세요. 뭐야? 다시 태어난다면 이 사람으로 근데 이게 또 멤버 이게, 예, 여러 가지의 의미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포괄적인 순서대로 부분입니다. 서주세요. 강민이가 1등일 것 같아. 아니야, 내 키로 사기 싫을 수도 있어.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겠죠. 어? 인천 치고 올라가죠? 본인이 1위다. 오. 제가 평소에 스태프분들한테 진짜 잘하기 때문에 잘하는 거랑 다르지. 저는 뭐 못합니까? 저 약간 못하나? 자, 스태프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바로 그 코너. 나는 나 한 5등? 개현 씨는 5등. 그래도 베리베리는 확실히 우선 시작이라 그런지 네. 자신감이 장난이 아니네요. 자, 이렇게 되면은 민찬 씨가 1위, 연호 씨가 2위. 동원 씨, 예, 동원 씨가 생각하시기에 왜 동원 씨는 7위예요? 네. 아무래도 스태프분들께서 보시기에 네. 제가 또 가장 고된 일, 또 힘든 일 많이 도맡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랑 딱 보셨을 때 안 하고 싶다. 동원이 찡하다. 자, 여기서 불창 불만. 아, 어떤 한 소리가 저 제 귀를 때렸어요. 영화 무슨 소리예요? 어이가 없네. 와, 유한 씨 왔어요? 어머나, 와, 어이가 없네. 근데 지금 민찬 씨는 본인이 당당히 1위일 것이다. 왜요? 네, 지금 별명 하나 있었잖아요. 호크아이. 아. 매은으로 보고 있거든요. 네. 스태프분들 표정이 너무 좋아요. 아, 저, 관심이 없으시네요. 이게 확실히 천안 출신이라서 많이 네. 공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요즘 애들은 확실히 잘 일어나요. 네. 자, 과연 네. 베리베리의 스태프들. 네. 다시 태어난다면 이 사람으로 살아보고 싶다. 자, 진이 네. 공개해주세요. 설마 진짜 아니야? 아! 첫 번째 코너는 바로 심장이 벌른벌른 거리는 풍선을 터뜨린 자 질문에 대답해라. 베리베리 멤버들을 더 속속히 알게 될 수 있는 바로 그 코너 벌른 팝팝 팝팝. 이 풍선 안에 보시면은 질문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풍선이 이렇게 뚝뚝뚝 돌아가면서 하다가 펑 터지잖아요. 네. 그럼 여기 나온 질문을 보고 3초 안에 바로 대답을 하셔야 합니다. 대답을 못했을 시에는 저 앞에 보이는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한 고3차를 준비했습니다. 고3차는 누가 마시게 될지 용승부터 여기에 있는 거 네. 찝은 거 무조건 찔러 넣어야 됩니다. 아, 우리 팀 풍선을 다 무서워해. 푹푹 찔러 넣으세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진짜 안 터지네. 자, 용승 지금 쑥 후반에는, 넣었어요. 자, 이제 후반은 아예 안 터져. 이게 우리 미니 뭘 끝나길래요? 얘는 끝까지 넣으면 되는 거예요? 아니야, 다른 한 칸도 되고 두 칸도 되고 세 칸도 뭐 넣고 싶은 거. 자, 미니야, 상남자라는 거 보여줘. 표정. 미니야, 상남자라는 거 보여줘. 표정. 자, 좋아요. 자, 이번에 호영. 터지겠는데 이미? 여길 아, 이런 거. 초반에 지금 많이 눌렀거든요. 자, 뉴질랜드의 느낌을 보여달라고. 와, 너무 많이 누른 거 아니야? 어머나. 야. 자, 동원. 아, 이게 나야? 터졌어. 아, 이게 나야? 터졌어. 아, 이게 나야? 터졌어. 동원이 터진 거야. 아, 왜냐면 잡은 사람이잖아. 왜 만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서. 아, 원래 터진 거야. 그러면 우리 개현 씨가 화면 보고 자기야 애칭을 넣어서 예, 안부 메시지 부탁드릴게요. 갑니다. 자기야, 아, 너무 보고 싶잖아. 언제 와? 에이? 몸이 막 에이그는 뭐야? 개현, 성공! 아, 혹시 지금 자기야 애칭 나왔거든. 나는 이렇게 한번 불러보고 싶다는 애칭 있어요? 나 자신 있다? 네. 호영? 저요? 네, 혹시 나는 이런 애칭 좀 불러보고 싶다. Darling. 아, Darling. 뉴질랜드에서 왔으니까. Darling. 아, Darling. Come on, Darling. 호영 씨, Darling아 한번 불러봐. 시작. Darling아. 아, Darling아. 자, 민찬. 내가 잃어버린 반쪽 심장. 내가 잃어버린 반쪽 심장. 어? 뭐? 뭐? 민찬 죄송한데 아, 단추를 명치까지 풀고 내가 잃어버린 반쪽 심장이니까 아, 로미오와 줄리 뮤지컬 보러 온 줄 알았어.